자, 이번에 이제 떨어져서 우리 견주기 하는 것처럼 앞뒤로 움직이는데 상대방이 두 손으로 먼저 들어올 수 있죠. 네, 두 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방어자가 되는 건데 그 받아주는 사람이 공격을 할 수 있게끔 양손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. 먼저 들어오면 먼저 받아주고 그 다음에 걔가 어떻게 해서 공격을 할 건지. 자, 양손을 들어올 수도 있고 자, 한 손만 쓱 밀면서 들어오면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. 네, 그냥 이렇게 때릴 수도 있죠. 그죠? 네. 네, 바깥으로 젖히면서 때릴 수도 있죠. 손 바꾸면서 때릴 수 있어요. 아시겠어요? 네. 네. 자, 그래서 움직이다가 들어온다, 딱 붙었다, 그 다음에 때려주고 한 손으로 들어온다, 쓱, 네, 바로 이렇게 잡아서 때릴 수 있다. 아시겠어요? 네. 자, 상대방이 들어오는 걸 보고 자,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판단이 안 되면 생각해도 좋아요. 어떻게 할 건지 급하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. 자, 이 손으로 이렇게 손이 있으면 얘만 제압하면서 이렇게 바로 때릴 건지 아니면 양손 다 제압하고 때릴 것인지 이걸 잠깐 생각해도 된단 말이에요. 네. 처음이니까 급하게 안 해도 돼요. 아시겠어요? 예.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점점 빠른 판단이 되겠죠. 네. 그래서 나중에는 들어왔을 때 퍽! 빵! 네. 폐기질까지 연결, 그 다음에 타격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. 아시겠죠? 네. 우리가 예법 태경 견주기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오죠. 네. 막 붙어서 막 이런 경우. 네. 그리고 방법이 있잖아. 그죠? 이 상황에서 좀 더 어떻게 이게 연습이 되면 딱 붙은 순간 어떻게 이제 상대방을 잡하고 딴데 들어가서 네, 딴데 또 들어가고 계속 공방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훈련이 되는 거죠.